오늘은 보성군 등남면에 자그마한 시골집 바로 앞에 넓은 텃밭과 함께 매도하는 시골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214평으로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04평의 넓은 밭도 지목이 대지이고요. 넓은 텃밭도 자그마한 시골집 바로 앞에 있어서 마당에서 바로 나와서 텃밭 일구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서서 보이는 확 트인 전망은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성 시골촌집은 혼자 아니시면 두 분이서 아기자기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더더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방과 방 두 개에서는 큰 살림이 필요 없고 조촐하게 시골살이 하시는 분께는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이 넓어서 창고를 철거하고 주택 하나 더 건축이 가능하고요. 주택을 건축하고 하는 것이 귀찮고 싫으신 분들이시나 그냥 조촐한 살림살이에 소박하게 시골살이 하시는 분께 좋을 것 같습니다. 앞 넓은 밭에서는 상추든 고추든 바로 키우는 야채를 바로 수확해서 바로 드실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시골살이 하시는 분께는 더더욱 좋을 것 같은 시골촌집입니다. 주택의 경계를 말씀드리고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택의 대지 면적 110평, 주택 바로 앞 넓은 텃밭의 면적은 104평으로 총 대지 면적은 214평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시골집 바로 앞에 넓은 텃밭이 국유지도로 26평 정도 무상 사용이 가능해서 214평 이상을 더 실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골집 바로 앞 넓은 텃밭의 지목은 대지입니다. 시골집은 11평으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금 전까지 등기를 새로 해서 이전할 수 있고요. 아니시면 잔금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등기를 만들어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최종적으로 건축물 대장과 등기를 모두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매물 중심으로 앞 뒤로 모두 지적도상 도로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첫 번째 진입로, 즉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진입로는 차량 진입이 힘들고 두 번째 다음 진입로인 대형 나무 옆 진입로는 1톤 트럭 차량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실내 화장실이 없어서 외부에 정화조를 묶고 공사를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해당 보성군에 있는 시골 촌집은 여러 가지로 손을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바로 앞에 넓은 밭이 있고 총 대지 면적이 214평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등남면 소재지가 가까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가 생활 기반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보성군청 7km, 바닷가도 4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진입로가 아닌 1톤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새로 지은 집 바로 앞에 큰 대형 나무가 있습니다. 이곳이 1톤 트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입니다.
안쪽에 초록색 대문이 해당 주택의 대문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진입로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걸어가야만 되고요. 넓은 텃밭 방향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텃밭 방향으로 가는 진입로는 차량이 진입이 불가합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밭이 있고요. 먼저 주택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밭 위에 이렇게 자그마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해당 주택이 보입니다. 주택의 지붕은 시멘트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외부에 기본적인 샤시가 되어 있으나 그래도 수리를 봐야 하는 주택입니다. 주택 옆에는 창고 3개나 있습니다. 이 창고를 허물고 주택 한 채를 더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하는 것도 싫으신 분들은 그냥 자그마한 시골집에서 조촐한 살림하면서 텃밭 가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붕인 시멘트 기와에 빗물 바지로 슬레이트가 얹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강철로 빗물 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 안에 창고 3개가 있는데요. 이 창고를 허물면 굉장히 큰 마당이 될 것 같습니다. 마당 안에 자그마하게 손님들을 위한 별채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독대 앞에는 이렇게 화단도 있고요. 화단 앞에 제가 그대로 서서 마당 안의 전망은 확 트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 트인 시야를 지닌 것은 마루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도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것을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골에서 보이는 풍경을 마당에서 볼 수 있으면 가슴에 맺힌 응어리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실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외부 화장실이 있고요. 새로운 매수인께서는 정화조를 묶고 공사를 새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옆에는 그대로 황토 흙이 보이지만 앞에는 석가래가 그대로 잘 살아 있습니다. 주택 옆면보다는 앞에가 괜찮은 것을 보면 석가래는 공사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주택 옆에만 이렇게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루에 앉아도 이렇게 확 트인 시야가 보이고요. 이제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오른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는 실내 욕실만 있습니다. 변기는 없고요. 욕실 안에 욕조가 있는데요. 욕조를 뜯어서 변기를 안쳐도 되고요. 주택을 더 증축해서 실내 욕실 겸 화장실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주택은 마당이 넓기 때문에 기존 시골집을 놔두고 증축도 가능합니다. 토방 마루로 쪽으로 방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주방 쪽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토방
소방 마루 왼쪽에 안방이고요. 작은 방보다는 약간 더 큰 방입니다. 모두 창문 샷시는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11평의 작은 시골 촌집입니다. 조촐한 살림을 원하시는 분은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도시에 집이 있고 시골에 잠깐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세컨 하우스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104평의 텃밭으로 가보겠습니다. 텃밭을 가꾸시려고 이렇게 골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비닐을 씌워서 모종을 심어서 지금 심는 고추나 여러 가지 텃밭 작물을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많은 양의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텃밭의 크기입니다. 이 텃밭의 지목은 돼지입니다. 텃밭에서도 모두 시야가 확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텃밭이 함께 있는 시골집이 요즘에는 더더욱 만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바닷가도 가까워서요. 수리하면서 시골 사리를 하시는 분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